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블렛 저널을 쓰고 있는데요. 저의 기록은 매일 인스타그램에 조금씩 올라오니까 미리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셋업 영상은 새로운 기록들이 조금 쌓인 다음에 핵심들을 모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기록을 올릴 때마다 가장 궁금해 하셨던 사용 제품을 한 번에 정리해 봤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노트 3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빨간색 제품은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있는 엘라고 A5 레드노트예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사용한 엘라고 블랙 M 사이즈 노트보다 가로가 긴 딱 A5 사이즈 노트예요. 저는 오히려 가로가 길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이번에도 이걸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와나 빈티지 A5 노트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노트를 골랐던 기준이 줄 간격이 6mm인 A5 노트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 간격의 글을 채울 때 저의 글씨체나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이 좋더라고요. 작년에 제 취향에 맞는 노트를 찾느라 몇 개월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노트를 인터넷으로 찾았을 때 아주 기뻤어요. 지금은 아이디어 노트로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트는 무인양품 평평하게 펴지는 노트인데요. 제가 2018년도에 샀던 무인양품 노트랑 비교해보니까 사이즈도 좀 더 커지고 분량도 많아졌어요. 그래도 세로선이 희미하게 그어진 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컬렉션 노트로 이렇게 블랫저널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답니다. 요즘은 검은 펜을 두 가지를 주로 써요. 모나미 FX153이랑 샤피 S겔을 쓰는데요. 그중 더 선호하는 것은 FX153이에요. 저는 많은 펜을 써본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껏 써본 것 중에선 이 펜이 제가 좋아하는 글씨체로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손이 가서 벌써 네 번째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펜이에요. 그리고 이 샤피펜은 솔직히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지금은 추천할까 말까 고민되는 제품이기도 한데 이게 또 이상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쓸 때 많이 편한가 봐요. 어쩌다 보니 재구매해서 두 번째로 쓰고 있는 펜이에요. 컬러펜은 색깔이 예뻐서 샀다가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펜이 많은데요. 사라사, 시그노, 파인테크, 미니펜, 큐노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껏 많이 썼던 건 사라사였어요. 이 펜들을 산 지가 4년이 넘었는데 피드백 쓸 때 부담스러웠던 이 하늘색이랑 연두색 빼고는 아주 무난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큐노크 컬러펜을 좀 더 쓰고 있어요. 사라사랑 직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저는 사라사 펜이 더 익숙한 편이에요. 근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 큐노크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큐노크를 더 많이 써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형광펜을 즐겨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박람회에 가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광펜을 잘 썼는데 이런 펜들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잘 썼어요. 그러다가 요즘 형광펜은 뭐가 좋나 둘러보다가 좋아하는 색감 위주로 몇 개 새롭게 쓰게 됐어요. 첫 번째는 샤피 형광펜입니다.
이건 정말 색감 하나만 보고 산 형광펜이에요. 팁이 촉촉해서 선이 잘 그어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샤피는 색감이 따뜻해서 아주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엘라고 노트에는 뒷비침이 심했어요. 작년에 타임블럭 페이지에 사용하긴 했는데 올해는 아주 가끔 이 형광펜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잘 쓰고 있는 건 스타빌로 형광펜입니다. 이 제품은 샤피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색감이 정말 예뻐요. 이 형광펜은 쓸 때마다 인스타그램 댓글로 꼭 정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미묘한 차이일 수 있는데 바로 칠했을 때보다 완전히 말랐을 때 색이 더 예뻐요. 그래서 다른 형광펜을 다 쓰게 되면 스타빌로를 컬러별로 다 살까도 고민할 정도로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올해의 기록은 스티커랑 메모패드 도움을 살짝 받아보려고 몇 가지 사봤어요. 먼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달력 스티커. 이 제품은 제가 작년 8월에 사두고 2023년이 오기만을 아주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쓰다 보니 크게 날짜를 붙여두기에 좋더라고요. 그리고 1년 365일 모든 날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씩 다 적을 필요 없이 스티커로 채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인력이랑 달력 외에도 다른 디자인이 또 있었는데 저는 숫자 부분 위주로 아주 잘 활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쓰다 보니 주간 일정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일정 체크하는 부분으로 메모 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블랙 저널을 쓰다 보면 달력 그리는 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월별로 기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봤어요. 크기가 다른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장 작은 달력은 컬렉션 노트에 하나 붙여두고 이것보다 살짝 큰 달력은 데일리 리포트 사이에 하나 붙여두고 해서 월간 목표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때 사용하려고 붙였어요. 이전 두 가지 제품은 스티커였고 제일 큰 사이즈인 이 달력은 메모패드 형태인데요. 여기에다가 먼저 계획을 여러 가지 적어서 이것저것 정리한 내용을 블랙 저널에 깔끔하게 옮겨 적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관련 아이템도 있는데요. 30개 버전이랑 100개 버전으로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목표 트래커 같은 경우 컬렉션 노트 앞쪽에 붙여서 어렸을 때 포도 스티커 붙이듯이 해당 목표를 하나씩 이룰 때마다 붙이려고 준비했어요. 제가 잘 사용한 제품들 그리고 올해 사용할 제품들 위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으로 올해 제가 어떤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기록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